예,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해 추석 이후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가 시작됐던 통합 논의가 오늘 여기에서 여기가 종착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지난한 그 통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마는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언론에서 과연 통합이 되겠어?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명령을 받은 범중도 보수 세력들은 오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달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동안은 많이 부족했고 못 미쳤지만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느꼈던 이 통합을 이뤄내는 이 힘으로, 이 국민의 힘으로 저희들은 분명히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만들어 갈 겁니다. 국민의 요구는 첫째는 통합이었고, 둘째는 혁신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많은 간극들을 좁혀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는 광화문에 많은 국민들을 이끌어냈던 범중도 보수 세력의 시민단체의 힘도 컸습니다. 그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잘 알고 또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혁신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국민들이 이쯤에면 됐다 할 정도까지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미래 통합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감시 또 성원 함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